세금 보고 시즌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3월은 여러분의 수입 지출 비용 계산을 리뷰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세금 환급을 받아 약간의 엑스트라 머니가 생긴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환급을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지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소비 계획을 한번 리뷰해 보시면 어떨까요? 크레딧닷컴에 따르면 여러분의 모든 수입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충고합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비상금을 한켠에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단기 지출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장기 지출, 즉 은퇴나 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함께 분석해보십시오. 봄을 맞아 봄맞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RetailMeNot 웹사이트에서 최근 있었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 봄맞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2% of Americans are planning to travel, and we know that they plan to travel and book their ticket between 30 and 38 days in advance of their departure. 여행비를 절약하고 싶다면 예약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The best time to book your deals is right now. In fact, you're going to find discounts up to 29% on hotels and airfare. 가솔린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항공 여행을 하는 것보다 직접 운전을 하고 여행을 하면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절약한 돈으로는 여행 중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겠죠. Because gas is so inexpensive right now, we're actually finding that a lot of people are planning to stay a little closer to home this year. Instead of spending money on airfare, they want to spend an extra hour or two in their car. 현명하게 계획하셔서 스마트한 봄 여행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컨슈머 리포트 최지민입니다.